내가 살던 나이지리아 아쿠레의 거리에는 미친 사람들과 거지들이 많았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볼루는 쓰레기를 먹으며 돌아다니다가 무언가에 씌인 듯 갑자기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믿기 시작한 건 일가족의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예언했을 때였다. 너희는 모두 강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 가족은 자동차가 강으로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모조리 익사했다. 아블루가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쾌락 때문에 죽을 거라고 예언했다. 그 남자는 며칠 후 매춘부와 성관계를 하다가 죽어서 실려 나왔다. 내가 9살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날 큰형 이켄나가 친구에게 낚시를 배웠다며 우리 형제들에게 낚시를 가르쳐줬다.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매일 강으로 갔다. 어부가 된 우리는 끝없는 기쁨을 느꼈고 낚시 이야기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있었다. 우리가 어부가 된 지 6주째 되는 날, 형들과 낚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둘째 형 보자가 외쳤다. 봐! 나무 밑에 죽은 사람 있어! 그곳을 보니 한 남자가 낙엽 위에 누워있었다.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환실을 본다는 미친 사람 아블루야. 이켄나가 말했다. 저 사람한테는 악마가 들렸어. 그냥 가자. 이켄나의 말에 따라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런 우리를 보며 아블루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블루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던 우리는 그가 외치는 소리에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이켄나! 이켄나! 아블루가 이켄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이켄나의 표정에 공포가 서려있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한 거야? 당장 집에 가자. 이케! 가자니까! 아블루는 이켄나의 이름을 천 번쯤 부르더니 두 손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이켄나, 너는 붉은 강에서 헤엄칠 것이다. 이켄나, 너는 수탉이 죽듯 죽을 것이다. 이켄나, 너는 어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윽고 아블루는 조용해졌고 노래를 부르며 떠났다. 집에 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이르자 이켄나가 우리를 쏘아보고 말했다. 그 사람은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죽일 거라는 환실을 본 거야. 그날 이후 이켄나는 돌연 낚시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공부하고 싶어. 나는 학생이지 어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이켄나는 점점 더 무섭게 변했다. 그는 사소한 불만에도 화를 내고 주먹질을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켄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자 이켄나가 다른 애들을 보내라며 반항했다. 자식이 저밖에 없어요? 세상에! 언제부터 반항하기 시작한 거니? 응? 왜 항상 트집을 잡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절망에 잠겼다. 이켄나는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이켄나와 함께 방을 쓰던 둘째 형 보자는 방에서 쫓겨나 거실에서 생활해야 했다. 참다 못한 보자가 큰 소리로 불평했다. 형은 정신이 나갔어. 미쳤다고. 난 형이 이러는 게 싫어. 싫다고. 그때 방에서 튀어나온 큰 형이 말했다. 내가 싫다고?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나블루가 환시해서 본 어부는 너였던 거야. 이켄나는 보자를 뒤뜰로 끌고 갔다. 밖으로 나온 이켄나는 순식간에 보자를 때렸고 보자의 눈이 찢어져 피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어른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장 뛰어나가 한 정비공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아저씨, 형들이 싸우는데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쫓기듯 집까지 달려갔다. 그런데 뒤뜰에 도착하자 아무도 없었다. 보이는 거실하고는 바닥에 뿌려진 피얼룩 뿐이었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친 듯이 주방으로 달려갔다. 난장판이 된 주방에 누군가가 누워있었다. 나무 손잡이 칼이 그의 배 깊이 박혀 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 예언이 불러일으킨 파멸적 비극. 어부들.